안녕하세요. 그랩더 기타의 오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잘 치고 싶은 1위님의 신청곡 김광석의 서른쯤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원곡의 아르페지오는 패턴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노래 부르면 연습하시기에 살짝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원곡 버전의 기타를 카피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한 4분의 4박 아르페지오 패턴으로 연주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마디의 코드가 하나일 경우에는 P, I, M, I, A, I, M, I 자, 두 박씩 코드가 체인지 될 경우에는 P, I, M, A, P, I, M, A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좀 더 쉽게 연주가 가능하니까요. 본인의 연주 수준에 맞춰서 연습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인트로부터 천천히 연주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코드 F샵 마이너스 7 검지로 2번 플랫 전체를 발에로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D6 9 코드는 3번 줄 2번 플랫 하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코드 A add to on C#은 여기서 약지로 5번 줄 4번 플랫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때 4번 줄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으면 이런 불협이 나니까 약지로 4번 줄은 뮤트를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 4. 다음 A 파트입니다. 여기서 F#-7의 9 이 코드는 F#-7을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4번 플랫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 인트로 연주와 똑같은 코드 진행으로 진행되고요. 에이 다시 파트는 에이 파트와 마지막 두 마디만 다릅니다. 자,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디 에이 애드 투 코드에서는 3번 줄 하나만 잡고 계시다가 에이 6 코드에서 나머지 손가락들로 1, 2번 줄을 눌러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에이 다시 파트만 한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3, 4. 이 파트 보겠습니다. D코드에서 잡고 있는 모양 그대로 2플랫 옮겨주시면 E on D코드가 됩니다.
파트는 앞에 A 파트의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요. B 파트만 조금 빠른 템포에서 이어서 연주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네, 지금까지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연습하시고요. 지금까지 그랩더 기타의 오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 잊혀져 간다.